지난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 기억하십니까? 당시 구청 공무원을 통해 피해자 정보가 흥신소에 유출돼 더 충격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채널A가 취재해보니 흥신소들이 지금도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고 영업하고 있습니다. 장하연 기자입니다.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. 애초에 살인 계획하신 건 맞습니까? 아닙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? 죄송합니다. 이석준은 흥신소에 50만 원을 주고 여성의 주소를 의뢰했고, 흥신소는 구청 공무원에게 2만 원을 주고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. 이 공무원은 불법 노점 단속 업무를 해 차적조의 권한이 있었습니다. 이 사건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흥신소는 이를 비웃기라도 한 듯 거액을 요구하며 성업 중입니다. 주민번호 뒷자리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만약 없으면 거의 한 300 정도 들어가요. 저희도 많은 돈을 주고 해야 돼요. 3일에서 일주일 사이요.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짧게는 하루 만에 주소를 알아봐 주겠다는 곳도 있습니다. 어디에 있는지. 어디 사는지 알려드리면 돼요? 그 정도 알려드리시고요. 비용은 120만 원 들어가요. 한 2, 3일. 저 핸드폰 번호 알고 있는데. 집 주소 하루 내면 되겠네요. 그 하루만 하면 나오고요. 비용은 60만 원 들어가요.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. 흥신소에 개인정보 1,100여 건을 넘기고 4천만 원을 챙긴 해당 공무원은 징역 5년형을 받았고, 관리점검을 소홀히 한 수원 씨는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.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